진짜 숨 쉬는 전설이다 전설. 야 진짜네. 야 우리 그럼 일단 전화 나 해볼까? 아 여보세요? 아 안녕하세요 노래패 127기 윤성규라고 합니다. 노래패 27기 정인호 선배님 맞으세요? 아 네 맞는데요. 벌써 127기. 어 저희가 이번에 11월 27일 날 정기 공연을 하려는데 오실 수 있을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. 아, 아야 시간이 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야 재영아, 재영아, 우리 우리 127기 이제 공연한다는데 옛날에 우리 공연했던 거 기억은 나냐? 야 기억나지? 야 근데요. 네 살 형한테 야가 뭐야 야가 어? 어? 우리 나이에 다 친구지 무슨. 아이 저놈 새끼 뭐 그래 정기공연 한다고? 우리 100년 전에 했었는데 그땐 그랬지. 참 어렸었지 뭘 모았었지 설레는 젊 늘 지루했지 시간아 흘러라 흘러 그때 그랬지 신이 겨울 밤소리 더 합격자 발견 날에 불등 껴안고서 이제는 고생들 행복이다 다시 시작이다 아 저희 공연 앞으로도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즐겁게 봐주시고 꽁트 좀 오글거리더라도 잘 봐주시고 그리고 뒤에 파티팀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고 같이 술자리 가요. 철없이 뜨거워져 저 사랑에 쓰렸던 세상이라 참 세상이라